하늘이 열린다. 대박. 안녕하세요. 재준입니다. 오늘 원래 한라산 올라가려고 성판악으로 해서 관음사로 해서 한라산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강풍특보 갔다 와가지고 통제가 됐어요. 영실 여기 삼각봉에서 통제가 돼서 정상을 올라갈 수가 없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실에서 미스에롬으로 호수를 변경했어요. 지금 8시 20분인데 아직 해는 떴는데 지금 구름이 많이 이렇게 살짝 어두운 느낌이에요. 어제 눈 소식이 있었는데 눈이 안온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히 여기선 통제가 안 돼서 한번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천천히 올라가서 영상 찍어볼게요. 지금 바람이 엄청 붑니다. 올라가면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밑에도 바람이 어마어마한데 올라가면 산중에서 몸을 가누기 힘들 것 같네요. 두렵습니다. 얼마나 강할지. 삼각봉, 뭐 성판악 그쪽 위쪽에 다 지금 강풍으로 통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코스 이쪽으로 왔는데 여기 올라가도 아마 남벽 분기점은 바람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아직 저희는 초입이고요. 이제 병풍바위 지나서 위세얼음 갔다가 여기서 여기 남벽 분기점까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백무담을 못 가네 오늘. 열고 왔는데 올라갈수록 산거대가 좀 보이네요. 정말 겨울 날씨는 예측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바람이 진짜 무서울 정도로. 하늘이 잠깐 열리긴 하는데 또 금방 닫혀버리네요. 보시면 그냥 이게 하얗게 닫혀버렸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살짝 아쉽네요. 병풍바위도 보이고요. 아직 위에는 안개가 가득합니다. 조망이 보일 줄 몰랐어요. 이제 올라가 볼게요. 바람이
홈페이지 가서 현재 여부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방안 의류나 장비들은 간단히 챙겨서 돼요. 안 그러시면 저 체온증이나 아무튼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단단히 준비하셔서 올라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 그래도 좋습니다. 산구대도 보이고 이쁘네요 지금. 이뻐 이뻐. 산구대가 굉장히 이쁩니다. 아, 네. 저기가 춥기가 굉장히 되게 시크하네요. 큰일 났네. 밖에서 찍어야겠습니다. 아, 풍선에 올라섰어요. 이제 조금만 가면 밀새우로 여기 집에서 나옵니다. 표시가 되는 중이네. 라이브 아 느낌이 되게 좋아요 지금. 호떡 사람이 되게 많아요. 에피도 맛있어.
바람을 막아줘서 한결 낫네요. 바람 한라산 올 때마다 조망을 못 보고 바람만 봤잖아. 영진에서 미세블 코스인데 올라갈 때 2시간 걸리고 내려오는데 1시간 걸렸어요. 위에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좋은 영상, 좋은 날씨 못 보여드려서 너무 아쉽고요. 그래도 뭐 굉장히 강풍 좋은 경험 했습니다. 너무 즐거웠고요. 부족한데 많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